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뭐예요? 자극의 전달. 3단원이 파트가 3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 근데 여기는 주로 이제 신경계랑 내분비계. 앞에서 소화상호흡에서 했잖아요. 물질대사랑. 여기는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역할. 그리고 뒤에 가면 면역계, 방어작용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3단원 여러 이제 기관계들의 작용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고. 자극 전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뭐에 대해서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이제 신경계인데 신경계. 신경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뭘로 돼 있어? 여러 개의 신경 세포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신경 세포의 기본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뉴런이라고. 뉴런이라고 그래요.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 그래서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런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생긴 뉴런의 구조를 좀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뭐 이런 게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각각을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맨 처음 여기 이 붙어 있는 여기를 우리는 가지 돌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자극의 수용 부분, 자극의 수용체, 자극의 수용체고요. 그리고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자극이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수용체니까 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먼저 자극은 외부의 자극이 이제 들어오면 들어오게 되면 이 자극을 받는 쪽, 그래서 뒤로 연결하는 기능만 수행을 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를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체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뉴런을 관장하는, 여기 뭐가 있어? 세포줄과 핵이 들어있죠. 그래서 뉴런의 기능을 조절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 보시면 되겠죠. 이 뒷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축삭 돌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뭘 하냐면 자극의 전도와 전달이라고 합니다. 자극을 이제 옆으로 넘겨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일로 자극이 수용이 됐잖아. 다음 뉴런으로 자극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 단위, 신경계의 기본 단위, 신경세포 뉴런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뉴런이 다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겠죠. 모든 뉴런이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여기 이 부분 중요한 건 첫 번째로 할 거는 여기 이 부분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일단 좀 더 자세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세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보면은 뉴런이 이제 기본 형태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축삭 부분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그
그분이 이렇게 동그란 핫도그 모양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덮여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에 핫도그 또 하나 덮여 있고 이렇게 또 그 뒤에 핫도그 하나 또 이렇게 덮여 있고 이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신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제 집 없는 달팽이를 뭐라고 그래? 민달팽이. 지금 민달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 없는 신경 이거를 민 말이지 신경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말이집 신경이라고. 구성이 되는데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여기 자극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왔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자극이 왔을 때 여기도 이렇게 자극이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같은 위치로 한다고 해볼까? 그래서 여기서 끝에서 자극이 오고 여기도 끝에서 자극이 온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는 자극이 왔으니까 어느 방향, 이쪽 방향으로 자극이 전달이 되겠죠. 자기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갈 때 여기는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에 이어져. 우리가 자극이 왔을 때 이 신호를 옮겨주는 자극을 계속해서 그 뒤로 옮겨주는 거는 여기 뉴런 내부에서는 뭘로 하냐면 전기적 신호로 해주는데 전기신호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극이 왔을 때 계속해서 전기신호가 일어나면서 자극이 옮겨진 형식. 이런 걸 우리는 전도라고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자극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전도라고 전기신호에 의해서 전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마리집 신경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를까? 여기는 민 마리집이고 여기는 마리집이니까 이거 이름이 뭐겠어? 그치, 마리집이라고 합니다. 이 마리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가 절연체란 말이야. 얘가 절연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적 신호가 왔을 때, 여기 마리집을 통과할 때, 계속해서 전기적 신호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극은 언제 다시 일어나냐면, 여기를 점프를 뛰어. 그 다음 여기로 콩 찍고, 점프 뛰어서 콩 찍고 점프 뛰어서 콩 찍히는 거야. 그럼 어디가 속도가 빠르겠어? 점프 뛰는 여기가 빠르겠죠.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이 신경은 아까 이거 뭐라고 했죠? 전기 신호에 의해서 옮겨져 가는 걸 뭐라고?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점프 하죠. 우리가 점프한다 라고 하는 건 한자어로 점프가 뭐야? 뛰다. 도약이죠, 도약. 도약합니다. 도약 전도라고. 도약 전도. 왜 그러냐면 마리집이 절연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절연체냐면 이게 지질로 된 물질이 있어요. 지질로 된 물질. 그럼 여기 지금 끊어져 있는 이 부분을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끊어져 있는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러요. 랑비란 인간을 발견한 결절, 끊어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랑비의 결절에서만 전기적 신호가 이렇게 뿅뿅뿅 오는 거지. 그래서 마리집 있는 부분에 절연체이기 때문에 도약 전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마리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슈반세포라고 하는 마리집은 뭐? 슈반세포라고 하는 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슈반세포가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이 슈반세포는 뭘 하냐면, 나중에 신경의 재생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지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여기를 잘라버릴 의미가 없지만, 여기 끊어질 의미가 없지만, 여기 이 부분은 손상을 입더라도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게끔 둘러싸이는 게
주관 세포다. 그러면 어디가 더 속도가 빠르다? 자기 전도 속도는 마리들이 더 빠르더라. 알겠죠? 조현대에서 전도 속도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집에 있는 신경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겠어? 마리집에 있는 신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겠어요? 뭔가 자극을 빨리 알려줘야 되는 뉴런들 같은 경우는 이 마리집을 가지고 있겠고, 자극이 천천히 가도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밑마리집이겠죠. 자극이 천천히 간다라고 하는 건 왜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어땠어? 빨리 움직였어요? 천천히 움직였어요? 천천히. 왜? 왜 천천히 갔습니까? 꼼꼼히. 그렇지, 꼼꼼히 하려고. 물질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천천히 갔죠. 근데 여기도 천천히 가는 이유는 뭔가 꼼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꼼꼼하게 가야 되느냐? 그건 바로 여기서 뭘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자극인지 분석을 하고 여기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꼼꼼히 보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뉴런의 역할을 수행한 것도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치?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건데, 이러한 뉴런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감각 뉴런. 감각 뉴런. 두 번째는 연합 뉴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네 칸이죠. 여기 운동 뉴런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세로로 쫙 그려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볼게요. 감각 뉴런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요 모양 있지? 모든 뉴런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나머지는 다른 모양이에요. 자, 감각 뉴런은 어떻게 생겼느냐? 일단은 가지돌기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감각 기관에 붙어 있어요. 자기 수용체로 박혀 있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어디에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축삭돌기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이렇게 이어지고 중간 부분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끝으로 축삭돌기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뭐야? 여기가 감각 기관이에요. 거기서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랑비의 결절이 있다, 아니 마리집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자극이 빠르게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축삭돌기로 이 자극을 옮겨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감각 뉴런에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감각 뉴런의 자극이 누가 받냐면 이 뒤에 이어지는 게 연합 뉴런이 이어져요. 연합 뉴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가지돌기에서 이걸 뭐 한다? 수용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수용을 했어. 그럼 이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뭐가 발달해 있다? 신경세포체가 일단 첫 번째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성이 돼요. 무슨 신경입니까? 밑마리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축삭돌기가 뻗어 있는 구조예요. 자, 감각 뉴런은 뭐를?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제 자극은 누가 받아요? 여기서 수용한 이 자극은 이제 어디로? 축삭돌기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운동 뉴런으로 가게 돼요. 자, 운동 뉴런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일단 가지돌기 여기 뻗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경세포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리집들이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나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보이지 않나요? 나만 그게 보이나? 아니요. 올라가겠지.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축삭돌기를 이렇게 쫙 거치는데 여기는 이제 어디? 반기에 들어서 반기. 여기는 반기라고 해서 뭐냐면 근육이라고 생각해요. 근육. 여기가 이제 반기. 얘가 이제 감각기관이었다면 이제 반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공을 던졌어. 가까운 거에서 공을 던졌어. 그럼 감각기관, 눈이 이제 보겠지. 어? 공 날아가네. 넘겨. 연음경에서 저 공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저 공 잡아. 탁. 알겠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뉴런은 뭘 하느냐? 감각기의 자극을 뭐한다? 수용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연합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빠르게 보고 전달해주는 게 감각뉴런의 역할이지. 그러면 연합뉴런은 뭘 하느냐? 수용한 자극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운동 뉴런으로 명령을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운동뉴런은 뭐예요? 수용한 자극에 대해 뭘 합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명령을 수행하더라. 그래서 이제 근육을 움직여서 공을 탁 잡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각각의 뉴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자극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자극이 간다라고 했는데 아 이거는 뒤에 가서 할게요. 뒤에 가서 할 건데 보통 이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방향은 언제나 어떻게 되겠어요? 감각뉴런에서 연합뉴런으로 연합뉴런에서 운동뉴런으로 언제나 자극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반대의 경우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특히 여기는 분석하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 즉 연합뉴런은 주로 어디를 구성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신경들. 중추신경계라 하면 어디? 뇌와 척수를 얘기하죠. 거기는 뭘로?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뉴런의 구성이에요. 간단하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얘는 이제 명칭 하나 정리를 할 거야. 정리해도 명칭 하나가 있는데 자 하나는 전도 하나는 전달이에요. 전도는 뭐냐? 뉴런 내에서 뉴런 내의 자극 이동 방향으로 자극 이동 방법으로 뭐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 자극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달은 뭐냐? 뉴런에서 뉴런으로 이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 여기 축삭돌기랑 간격 사이에는 틈이 있어. 여기 시냅스라고 하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자극 이동 이때는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이 물질에 의해서 자극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리수는 이런 걸 전도, 전달. 그러니까 지금 감각에서 연합으로 온다든가, 연합에서 운동으로 가는 부분에 전도야 전달이에요. 전달이 되는 거죠. 감각에서 연합으로 가거나 연합에서 운동으로 가는 경우 이거는 전달이 되는 거고, 연합률은 뇌에서의 신호는 전도가 되는 거지. 혹은 운동에서의 신호는 전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미 정리하시면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 뒤를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극이 오는 걸 이제 흥분이라고 해요. 흥분. 이 흥분이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느냐,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흥분의 흥분의 전도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먼저 이 신경세포 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흥분의 전도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뉴런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축삭돌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밀려났어. 얘가 지금 세포 안, 세포 밖인데, 주로 이제 평소에는 얘네가 이제 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안쪽으로는 주로 이제 어떤 이온이 분포하느냐, 안쪽은 보통 칼륨 이온이 분포해 있어. 칼륨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칼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깥은 나트륨 다음에 여기는 나트륨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보통의 상태야.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를 휴지전이라고 해요. 휴지전. 이때의 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하고, 이때의 상태. 자, 나트륨은 밖에, 칼륨 안에 있죠. 이거를 지금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 상태라고.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한다면 이거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세포 내 막전이에요. 이게 세포 내 막전이. 세포 내 막전인데, 너무 이쪽을 세포 내 막전인데, 여기가 막전이, 여기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얘는 지금 무슨 상태냐면, 이게 지금 휴지전이. 요렇게 지금 전극이 흘러가고 있어요. 얘가 0이거든? 얘가 음수잖아. 음수죠. 얘가 지금 얼마나 되냐면, 마이너스 70 밀리볼트쯤 됩니다. 마이너스 70 밀리볼트쯤 돼요. 알겠죠? 이 정도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점은 뭡니까? 이상한 점. 안에 뭐 들어있어? 이거 지금 세포망 내의 막전이거든. 근데 칼륨이온 들어있죠. 근데 왜 마이너스 70일까? 왜 마이너스 70일까요? 왜 마이너스 70일까?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뭐만 그려놨어? 양이온만 그려놨죠. 상대적인 전하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음이 더 많아요. 바깥에 나트륨이 더 많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바깥이 안을 비교를 했을 때 안쪽이 지금 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70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양이온만 표시를 해놨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얘네 둘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이런 상태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다 자극을 준다. 자극을 주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어떻게 지금 일단은 여기가 휴지전이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이렇게 있어.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보통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붕괴 유지하려면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들어오거나 칼륨이 밖으로 나오거나 하면 돼야 돼. 안 되겠지. 이때 상태를 얘기하자면 나트륨 통로. 클로즈. 나트륨 통로 클로즈. 칼륨 통로 클로즈야, 클로즈.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보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가차 알아? 가차? 가차샵? 뽑기 뽑기 동전으로 돌리는 그렇듯이 어떻게 하냐면 만약 칼륨 밖으로 나가잖아? 나트륨 안에 들어오고 그럼 밖에다 칼륨 끼우고 아니면 나트륨 끼워서 한 바퀴 돌려버려. 그래가지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고리처럼 생겨가지고 여기다 칼륨을 꽂고 여기다 나트륨을 꽂아. 한번 계속 돌려. 만약에 나트륨 안으로 들어오면 칼륨 밖으로 나가면 나트륨 밖으로 빼고 칼륨 안으로 넣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거를 휴지전 분극 상태. 근데 내가 여기다 자극을 줬어. 자극을 빵 주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극을 주게 되면, 자극을 줬다. 그럼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트륨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트륨이 막 들어와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래 분극이었잖아. 분극이었잖아. 이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그럴 때 얘가 느낄 만큼의 자극을 뭐라고 하냐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게 되면 맨 처음에 어떻게 되면 나트륨이 막 안으로 유입이 됩니다. 나트륨이 유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 쫙 올라가는 거지. 쫙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점이 어디냐? 플러스 35mV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의 전위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의 전위, 탈분극이라면서 이때의 전위를 활동 전위라고. 얘는 -70mV였잖아요. 여기는 플러스 35mV 정도 됩니다. 이렇게 100mV 정도 차이가 나죠? 105mV. 그래서 나트륨 유입이 돼. 나트륨 유입은 뭐에 의해 되는 거냐면 이때 뭐가 열리냐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럼 자극이 들어왔어.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나트륨 들어왔죠? 그럼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자, 이때 이제 나트륨은 막혀. 나트륨 막혀. 딱 막혀. 왜냐면 이때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되고 닫히고 대신 뭐가 열리냐면 칼륨 통로가 열리고 자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뭐가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 칼륨이 빠져나가. 그럼 이제 활동 전위가 어떻게 되겠어? 쫙 떨어지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 상황에서 있잖아.
음상도 있지 않아요? 들어온 건 누구야? 들어온 건 누구야? 누가 들어왔어? 근데 왜 칼륨을 뺄까? 빼려면 나트륨을 빼야지 왜 칼륨을 뺄까? 동로와 한 방향이야? 편도인가요? 편도? 편도입니까? 그럼 얘 한 번 들어오면 끝나네 이제? 얘는 다시는 못 쓰는 일형이니까? 유로 이제 삭제하고 다시 또 만들까요? 이렇게? 아니겠죠? 왜 그럼 칼륨이 나가느냐? 자식 왜 나왔던 거 없이 칼륨통이 열리면서 칼륨이 빠져나갑니다. 이때를 이제 뭐라고 하냐? 탈분극이었잖아. 다시 이제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를 재분극이라고 해요. 재분극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칼륨이 나가냐면 뭘 돌리기 위해서 이 칼륨이 나가면서 뭘 돌릴 수 있게 되냐면 이제 얘가 나가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걸 쓰기 위함. 나트륨 칼륨 펌프를 쓰기 위함. 자, 아까 어떤 원리라고 했어? 아까 어떤 원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생겼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뭘 꼽아? 여기다 뭘 꼽아? 칼륨을 꼽아. 여기다가 뭘 꼽는다고 했어? 아까 분극 상태 유지할 때 나트륨을 꼽아요. 어떻게 꼽으면 어떻게 된다? 얘는 이리로 돌고 얘는 이리로 돈다. 그러면서 뺑글뺑글 우리 뽑기 돌리시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나트륨을 이건 지금 뭐에 의해서 건드리니까 그동안 바깥은 나트륨이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였어. 칼륨이 고농도 바깥쪽이 저농도였어. 그럼 농도 차 확산액에서 다 깨져버린 거야. 그럼 이걸 다시 돌리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일단 이건 칼륨을 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걸 돌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나트륨 통로 어떻게 하고 아까 닫았잖아. 닫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 어떻게 닫는 거지. 그러면 지금 칼륨은 바깥에 있고 나트륨 안에 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제 움직인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쫙 내려가면서 다시 어떤 상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원래 상태로 쭉 돌아갑니다. 다시 어떻게 되는 거지? 재분극 상태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로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리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뭐가 일어납니까? 자, 처음에 뭐가 오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게 되면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된다? 오픈. 그럼 또 어떻게 돼?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맞추기 위해서 세 번째 어떻게 돼? 칼륨 통로가 오픈이 되죠. 그럼 또 어떻게 돼?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칼륨 유출이에요, 유출. 칼륨을 내보내.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어떻게 나트륨, 칼륨 왜 질소 통로가 생겼습니까? 세균 통로가 만들어졌어요. 칼륨 통로가 어떻게 되고 클로즈 닫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더라 라는 그러면서 이제 나트륨은 어디로 빼고 나트륨은 바깥으로 빼버리고 칼륨은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왜 칼륨이랑 나트륨이 이렇게 나눠놨냐면 이게 칼륨 두 개가 들어가면 나트륨 세 개가 꽂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에 나트륨 세 개를 빼게 해서 밖에 있는 칼륨 두 개를 넣어야 돼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쪽은 양이 늘어나겠지. 개수가. 안쪽은 양의 수가 줄어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때 보니까 어때? 돌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낮아졌잖아.
얼마까지 낮아지냐면 한 -80 정도까지. 지금 여기 분극 상태에서 어떻게 돼? 탈분극됐죠? 재분극을 시켰고, 그다음 여기 보면은 좀 더 밑으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과분극이라 그래요. 너무 좀 과하게 넣는 거. 일단 나트륨 한번 돌려. 그런데 가만 놔두면 세포막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이 일부가 좀 이동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적당히 농도가 틀어질 것 같다. 그럼 나트륨 칼륨 펌프 돌려서 다시 또 분급 맞춰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이게 여러분 이제 생명과학 문제를 풀 때 되게 주요하게 작용하는 포인트라서 그래서 좀 힘을 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20문제 중에서 이 문제 하나는 반드시 나오는 거지. 그럴 때는 반드시 나와요. 이거랑 근수층 거. 항상 나오는 단골 문제. 알겠죠? 이렇게 되고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자극의 흥분의 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볼 거는 흥분의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역치상 자극을 줬잖아. 자극이 강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약한 자극이랑 강한 자극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극이 약할 때와 강할 때 막전이 100까지 올라갈까요? 어떻게 되냐? 약한 자극은 요게 요런 주기를 띄어요. 근데 강한 자극이잖아. 뭐가 늘어나? 횟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극에 오는 빈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절대 이 막전이가 막 40, 50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잖아. 역치 이하의 자극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뺨을 99대 쓸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 100대를 딱 치는 순간 움직이는 거야. 반격을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나는 90대까지 쳐도 얘는 가만히 있잖아. 이건 역치 이하의 자극. 내가 수위 옆구리를 찌르는데, 아니 혜원이가 수위 옆구리를 찌르는데 살짝 찌를 때는 수위가 반응을 안 해. 이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어. 넘어갔거든. 옆구리 세게 찌르면서 수위 화가 나서 혜원이 머리 깎아 쳐주는 거지. 이게 역치 이상 자극. 알겠습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올 때만 뭐야? 탈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휴지전의 상태로 분극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보면 여기는 휴지전이 역시 자극이 오면 나트륨이 쫙 나갔다가 이제 칼륨 들어오면서 내려오고 이때 내려오는 동안에 나트륨 칼륨 폼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다시 바로 상태. 그러니까 탈분극이나 재분극이 일어날 때는 이때는 에너지가 쓰여 안 쓰여? 나트륨 나가거나 칼륨 들어올 때는 에너지가 쓰여 안 쓰여? 이때는 확산에 의해서 이온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쓰입니다. 근데 분극 상태 유지하려면 이때 에너지가 들어가야겠지.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능동수송이 뭔지 알아요? ATP 써가지고 농도 맞춰주는 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옮겨주는 게 능동수송이죠? 그쵸?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가는 거. 확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가는 거. 삼투. 알죠? 다시 거라 믿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없네. 미치겠네. 자, 흥분의 전달인데 흥분의 전달은 자 이제 시냅스의 끝이에요.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가지돌기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축삭돌기. 가지돌기. 그럼 자극은 어디서 어디로 가겠어?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 가겠지. 이때 지금 여기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안 붙어있죠. 이때 이 공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시냅스라고 해. 시냅스
시냅스라고만 하면 여러분이 어려울 텐데 여러분이 이제 뇌 있잖아요. 뇌.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바로 시냅스입니다. 여기에 기억들이 저장되는 거예요. 어릴 때 시냅스 활발하니까 기억만 저장했다가 갈수록 까먹죠. 일을 안 해도 뇌에서 서서히 죽거든. 그때 이 시냅스 끝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시냅스 소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 여기 보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가득 차 있거든. 그때 여기서 자 여기 빡 오잖아. 이게 빵 터집니다. 이게 빵 터져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용체가 있어. 여기에는 수용체가 있고 여기 이제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빵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극이 뭐한다? 전달이 도달하는 거. 그래서 이건 아까 전도는 뭐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화학적 신호에 의해서 자극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때 보통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제일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있는데 다른 명칭은 노르에피네필린이라고 해요. 노르에피네필린 알겠죠? 노르에피네필린 아드레날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자율신경계에서 신경전달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교감과 부교감이 내뿜는 신경전달물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보기엔 전도가 빠른 것 같아, 전달이 빠른 것 같아. 전도는 이렇게 길고 전달은 요 틈바구니에서만 일어나죠. 어디가 더 빠를까? 전도가 더 빠른 것 같아. 생각을 해봐. 건물 밖에서 여기까지 전류 통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방금 끊겨가지고 여러분한테 방금에서 나는 게 빠르겠어? 전기가 더 빠르죠? 이쪽이 더 빨라요. 전기 신호가 훨씬 빠릅니다. 전달은 생각보다 느리죠. 이러한 내용은 이제 뒤에 어디? 신경과 호르몬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신경이 훨씬 빠르죠. 호르몬에 비해서. 대신 이제 전도 같은 경우는 자극을 한번 딱 줬으면 한번 지나갔잖아. 그럼 끝이야. 다시 안 가. 이런 내용도 따라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아 지금 금수축을 해야 되는데 아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5분 남아서 금수축을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일단 자극을 줬어요. 그럼 흥분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 흥분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1번 이리 간다. 2번 이리 간다. 3번 안 간다. 안 가요. 4번 양쪽으로 간다. 양쪽으로 가요. 이때는 양쪽으로 갑니다. 근데 갔는데 이쪽엔 갈돌기 쪽이잖아. 그럼 승무원이 갈 수 있어 없어? 전달이 안 되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갔다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오든지 그냥 끝나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방에 넘어 가요 언제나. 그래서 흥분은 항상 어디로 간다?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전도는 양방향 갈 수 있어. 중간에 빡 주면. 또 하나 내가 여기에 자극을 주면 자극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절연체잖아. 랑비의 결절이 자극이 와야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까지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분이 남았는데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이게 좀만 일찍 시작을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좀만 더 할까요? 한 10분까지만? 밥 먹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